아침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경기를 가는
여러 부분을 떨쳐내야 돼. 네, 네, 컨트롤은 이제 이 정도요.
준비해서 오늘 팬 경기에서 이걸 파이.
발이 빠르니까 생겼어요. 꺾여지거든요. 막 승부사를 넘긴 선수입니다. 문재디마 돌아서면서 문재디마 슛!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수들과 선수들 무대
자, 파고듭니다. 에릭센 그대로 슛. 이런 선수들이 이제 골대를 향하는 슈팅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르는 충분히 이제 할 수 있을 만한 운동장치를 원활히 만든 곳이 필요합니다. 1975년 이후에 하버드 팀을 상대로 FA컵에서는 공식이 세안된 경제 토트넘이 이번 시즌도 지금 한부리그 팀 미러리게 대형하게 앞서서 루티넘 포레스트한테 3라운드 1대1 3라운드 제2대로 그러죠. 자, 손흥민 빠져나갑니다. 2016년부터 2016년까지
전까지는 이제 EPL에 속해 있었는데 네. 14년부터 16년까지 크게 못했어요. 이렇게 들었어요. 파울로 보이는 데이 그레고리 아이어의 오히려 상대가 이제 바로 상황하고 준비를 하는 나이였네. 전 윌리엄 붙여줬습니다. 자, 이쪽에 떨어지고 자, 헤딩 교합되는 과정인데 이제 사이드 부분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와자마 코너비까지 양쪽 대면 합격.
자, 얀센의
분석은 헤리케인의 부상이라면 트루비 선수에 대한 그 이그에서의 부분에 대한 것이 트루비입니다. 아니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네. 과정은 제이프트를 따라가면서 너무 차이가 났는데 제이프트가 가져가면서 아니야 진짜 덮어주는 맨데비 스타일이 좋습니다. 다시 끌어내면서 미러를 자 이렇게 정체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라면 서커 중거리 슛 얀센 슛 네 힙합 판정에 수긍하는 얀센입니다. 얀센 선수도 이번 시즌에 와서 미니어링을 한 골 에펠폼에 시간 거의 다 됐습니다. 서르빈, 서르빈, 에릭센. 해리 윙스 슛. 일장, 일장 때문에 이 선수가 많은 선수들이 있었죠. 덴벨레라는 선수들이 장기간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럴 때마다 등장하고 에릭센의 등장으로 나와서 축성장을 해주십니다. 완야마 같은 슈퍼주니어 스타일이 역대로 대표되면 이게 편하게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에디윙 이어도 슈퍼주니어 밖에 살아있기 때문에요. 마지막에 이곳 도전 오늘 경기에서 마지막 걸 하나의 동물을 통한 Yeah.
끝나면은 헤로그 매치가 성공을 거기를 가는 수 있는데, 그리고 해리 케인 선수의 부상 정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예측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경기 사우스 선경기거든요. 네. 에이매치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헤로그 매치를 한다고 한다면 뒤에서 안 질 수가 없거든요. 헤리핑 또 마이야마 전반적으로 점유율이 더 벌어졌어요. 헤릭센 지난 시즌 FS만 놓고 보면 이론이 지난 시즌에도 2라운드에서 리콤에게 대가를 이제 탈락이 됐고 3분이고 4분이고 실제 2라운드 8시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드 월러스 나갑니다. 그리고 제이 퍼거슨 선수가 나갑니다.